스파다. 속마음 처음 들어요. 날로카. 안녕하세요, 트라이비입니다. 안녕하세요, 트라이비 켈리입니다. 안녕하세요, 트라이비 소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트라이비 현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라이비 리더 송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트라이비 지아입니다.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트라이비 미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저희가 6개월 만에 돌아왔는데요. 타이틀곡 위아영은요, 도전 앞에서 되게 겁 없이 이렇게 용기 있게 했던 그런 그 시절의 추억을 생각할 수 있게 표현을 했던 곡이었습니다. 그 킬포는 저희의 그 시그니처 포즈가 있어요. 토끼 가면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좋아요. 위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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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예. 토끼 가면을 쓴 것처럼 여기가 킬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어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인터뷰 이런 거 할 때는 이해 못한 단어 되게 많았었거든요. 멤버들이랑도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때 저희가 저번 앨범 때 처음으로 저희가 대면을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한동안은 팬들을 이제 무대에서 어떻게 팬 서비스를 해야 될지 이런 걸 잘 모르고 있다가 이제서야 조금씩 다 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블랙핑크 선배님을 보고 아이돌이라는 꿈을 꾸게 됐는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룸바야 뮤비를 보고 이제 좋아하게 됐는데 나도 이런 무대에 서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한국에 온 것 같습니다. 외국인 친구들은 부모님과 떨어져서 이렇게 타국에 와서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 과정이 진짜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린 나이에 이렇게 꿈을 가지고 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언니들 덕분이에요. 저는 이제 4살 때 이제 원더걸스 선배님의 텔미라는 무대를 봤는데 뭔가 가야 될 길이 그냥 어렸을 때부터 뭔가 정해진 것처럼 제가 계속 취미로도 춤을 배우고 막 학원도 다녀보고 오디션도 보면서 뭔가 나는 가수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으로 계속 이 꿈을 꿨던 것 같아요. 타고났네요. 태어날 때부터 아이돌을 해야 될 운명이었구나. 저 있어요. 디즈니 OST인데 포코로코라는 코코 OST 노래인데 제가 거기서 나오는 인물들을 분장을 할 만큼 그 영화를 정말 정말 좋아해서 거기 나오는 노래들은 다 듣거든요. 진짜 잘했어요. 본인이 직접 한 분장이. 네, 페이스 페인팅을 제가 직접 그렸었는데 진짜 노래 다 좋아요, 여러분. 스페인어 노래라고 하면 그게 제일 유명하잖아요. 데스파시도. 이거는 제가 그냥 춤 연습하기 전에 스트레칭 할 때나 그럴 때 자주 듣는 노래여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되게 쉬워요. 할 게 많았었거든요. 와, 부럽다. 그쵸? 그림도 잘 그리시고. 어디 한번 얘기해봐. 저는 원래 그 패션 디자인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아이돌 안 했으면 패션 디자인 학교에 있지 않았을까요? 약간 드로잉 쪽 하긴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가수가 안 됐었으면은 저도 공부를 하지 않았을까? 게이머. 프로게이머. 프로게이머. 그쵸? 프로게이머. 뭐 유튜브 했을 것 같아. 게임하고. 아, 유튜브 했을 것 같아요. 게임 유튜버나 뷰티 유튜버 이런 쪽으로 갔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간호사 할 것 같아요. 근데 잘 어울려. 앞에 넣으세요.
제가 지금은 안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미래가 은근 그런 의학적 지식이 있어요 여러분 체할 때 어디 뭐 하면 좋고 이런 거를 잘 알려줘가지고 제가 아주 위기를 넘겼던 적이 아주 꽤나 있어요 진짜 미래가 은근 똑똑해요 은근 똑똑한 건 뭐야? 이건 기뻐해야 되는 걸지 슬퍼해야 되는 걸지 송선 언니 뭔가 뮤지컬 하셨을 거 맞아 뮤지컬 이게 행동도 살짝 크고 그러다 보니까 말할 때 약간 뮤지컬스러운 거를 얘들아 아니야 연습하자 이게 아니라 얘들아 연습하자 이러고 최근에는 사극에 빠져가지고 거 세수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상천하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이 언니 왜 이래 이러고 속마음 처음 들어요 저는 이쪽 길 안 했을 것 같아요 원래 꿈은 가수가 아니라 스튜어디스였거든요 근데 제가 키가 작아가지고 슬프게도 그 조건에 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포기를 했답니다 괜찮아 덕분에 지금 트라이비로 우리와 함께 하고 있잖아요 다행이라고 생각합시다 좋아하거든요. 갑자기 반짝거려. 반짝거려. 진짜 안 할 것 같다. 어려울 것 같아. 아 너무 떨리네요. 어떡해. 와 퀴즈. 야단. 블랙핑 리사 선배님. 저는 왜.. 나 지금 내 차례여가지고 저.. 너무 긴장되는군 아 너무 떨려 어떡해? 송중기 선배님 트와이스 나연 선배님 마동석 선배님 For the comeback this time, please take care of your health. I wish we can meet on one beautiful day. I have one thing I really like.
Taya, it's a notebook. This is all about traveling. 진짜? 오, 정말. Thank you. 대박. 아, 저렇게 다 메모를 했구나. 사진도 다 뽑은 거잖아. 심지어 손글씨요. I like it. And I have the same age as you, and so I'm going to my friend. I'm going to tell you guys that you made me feel so happy and so proud. I am a true sincere of you, and I hope we can meet someday here in Mexico. I love you, girls. That's why I have a TikTok account called Sonista, where I upload videos of you, and that helps people to discover you and discover your music. And my favorite song is Would You Run? I want to try to learn choreography. 오세요, 오세요. 알려드릴게요. I know the hard work you do always for us and that you love us a lot. I hope you can be here in Mexico one day. 꼭 갈게요. 잠깐만. 약간 성장 일지 같네요. Hola Trivi, mi nombre es Ricardo, soy un true de Costa Rica y quería decirles que las admiro mucho porque debe ser difícil estar lejos de sus familias y sus hogares, pero vale la pena porque hacen felices a muchas personas en todo el mundo, como a mí. Y también quería felicitarlas porque todas ustedes mejoran en cada comeback y se nota. Y una última cosa, hice un dibujo. 진짜? 네, 너무 잘그려주셨는데? Yes, stop. Bye. 나서나, mucho. 나 저 그림 갖고 싶다. 너무 잘 그려주셨다. 찾아가고 싶네요. 이렇게 너무 좋은 영상을 볼 수 있게 돼서 살짝 뭔가 더 원동력이 생긴 것 같고 빨리 해외로 가서 이제 다른 트루분들 만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진 것 같아요. 멀리서도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이렇게 영상까지 찍어서 보내주시는 거 사실 너무너무 감동이고 너무너무 힘 받은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I love you. 우리 트루분들의 질문을 답하고 왔는데요. 오늘 너무너무 재미있던 시간이었고 저희 트라이비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트라이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Vida loca. Hello, we are Trivi. Thank you for watching this video. If you had fun, don't forget to like and subscribe to